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이예선입니다. 오늘 벨리댄스 기본 베이직 동작 함께 하실 거고요. 그 전에 준비 운동 함께 하겠습니다. 자, 숨 마시고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해서 교차해서 손바닥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후 내쉴게요. 숨 마시고 후 내쉴게요. 머리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실 거고요. 반대. 뒷머리 잡아서 앞으로 꾹 눌러주실 거예요. 시선 바닥 바라보실 겁니다. 자, 목 들어서 천장. 정면 바라보실 거고요. 왼쪽으로 머리 두 번 돌려주실 거예요. 천천히. 반대 오른쪽으로도 두 번. 자, 정면 바라보시고 어깨 뒤로 두 번 해주실게요. 앞으로도 두 번. 자, 이번에 오른팔을 왼쪽으로 보내서 왼팔로 오른팔 꼭 당겨주실 거고요. 시선 반대 바라보실게요. 어깨 시원할 수 있게 꾹 눌러주실 거예요. 자, 팔 들어 올려서 오른팔 왼쪽으로 꾹 눌러서 시원하게 해주실 거고요. 반대. 자, 이번에는 팔 풀어서 왼팔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팔로 왼팔을 감싸서 쭉 왼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시선 반대 바라보세요. 자, 팔 올려서 오른쪽으로 꾹 눌러주세요. 왼팔 오른쪽으로 꾹. 올라와서 손 위로 해서 롤링하면서 손목 돌리면서 천천히 내려주실 거예요. 자, 손 뒤에서 껍질 껴서 앞으로 쭉 가슴 내밀어주세요. 아랫배는 꼭 당겨주실 거예요. 등쪽으로. 자, 손 앞에서 까치 껴서 등 말아서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주실 거예요. 다시 팔 들어 올려서 쭉 위로. 자, 오른쪽. 왼쪽. 팔 내려주실 거예요. 쉬미하면서 팔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실 거예요. 이제 준비 운동 하셨고요. 자, 이제 베이직 동작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베이직 동작은 가슴 업다운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발은 부채발로 서주실 거고요. 발 뒤꿈치는 살짝 벌리고 무릎 살짝 구부리고 팔 올리고 배꼽 뒤쪽으로 당기고 가슴 올려주는 동작. 이 동작에서 모든 동작이 시작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슴 업다운 해보실게요. 무릎은 살짝 밴딩한 상태로 가슴 업 다운. 다운할 때 명치에 힘줘서 탁 부딪힌다는 느낌을 주시면 돼요. 근데 어깨는 제자리, 어깨는 최대한 힘 주지 않으실 거고요. 가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계속 진행해 주실 거예요. 자, 이 동작 계속 반복하실 거고요. 자, 음악 틀어놓고 함께 하실게요. 자, 기본 동작으로 서서 가슴 업, 다운, 업, 다운.
아랫배는 힘 꼭 주셔야 돼요. 어깨 힘 빼고 턱이랑 같이 연결해 보실게요. 업다운 위에가 움직일 때는 아래가 움직이면 안 되고요. 아래가 움직일 때는 위에 꼭 잡아주세요. 최대한 힘 빼고 좀 더 빠르게 팔 올려서 진행해 보실게요. 힘드시죠? 예, 업다운 동작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베이직 동작은 힙서클 같이 해보실 거예요. 서클은 이제 원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동그란 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의 골반으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골반 오른쪽으로 빼보실 거예요. 아, 발 사이 간격은 살짝 벌려주실 거예요. 제가 치마를 접어서 무릎을 보여드릴게요. 발 사이 간격을 조금 많이 넓지는 않아요. 그 상태로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엉덩이와 내전근, 허벅지 안쪽에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 상태로 무릎 살짝 밴딩하고 예, 골반을 먼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왼, 오왼 계속 흔들어주세요. 자, 이때 무릎에 힘은 최대한 빼고 골반만 배에만 힘줘서 배와 골반에만 힘줘서 슬라이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른쪽 왼쪽. 자, 이게 되시면 이제 골반을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자, 이때도 앞으로 갈 때도 배에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가 볼록하게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배에 힘을 줘서 뒤로 배에 힘 당연히 주셔야 되고요. 앞에 뒤에 앞에 뒤에 힘 줘서. 자,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 옆으로 슬라이드 한 거와 연결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앞에 왼쪽, 뒤에, 오른, 앞, 왼, 뒤. 여기를 이제 서클로, 원으로 연결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 배에 힘 꽉 줘서 무릎에는 힘을 풀어주실 거고요. 어깨도 힘 풀어주실 거예요. 팔 계속 들고 있으면 아프니까 내려놓을게요. 오른쪽. 자, 어깨 최대한 힘 빼고 어깨가 같이 돌진 않아요? 자, 그럼 왼쪽 함께 해볼게요. 왼쪽 앞에 오른쪽 뒤에 왼쪽 앞에 오른 뒤 연결해 보실 거예요. 서클로 원을 만들어 주실게요. 왼쪽부터 배에 힘 많이 들어가요. 무릎에는 힘 빼주실 거고요. 어깨도 최대한 힘 빼서 같이 돌지 않게 나의 골반만 원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힘드시죠? 음악에 맞춰서 함께 해보실게요. 자, 먼저 팔 벌려서 네, 오른쪽 앞에 왼쪽 뒤에 오른 왼뒤 원으로 연결해 주실 거예요. 자, 음악에 맞춰서
해주실게요. 원으로 무릎에 최대한 힘 빼서 팔은 뒤로 내려줘. 무릎과 어깨에 있는 힘을 빼고 배에만 힘을 주고서 원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이동하면서 함께 해보실게요. 오른쪽으로 먼저 이동해 보실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발 벌려서 왼쪽으로 골반을 밀어서 반쯤 왔을 때 왼발 가지고 와서 뒤로 원 그려주실 거고요. 그래서 반복해 주실 거예요. 네 번씩 반복해 주실게요. 자,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갈 때는 반대 왼발 디디면서 자, 뒤에도 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오른쪽 팔 내리고 이동까지 함께 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베이직으로 같이 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